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서 온 최순례입니다. 저의 본명은 유방암을 포함해서 한 15가지 이상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유방암 얘기가 아니고 루마티스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2016년 기록지를 떼러 갔더니 2016년에 처음 병원을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상세 불명의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었어서. 근데 그때 저는 제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늘 이렇게 아팠어요. 아, 참, 맨발 걷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드려야겠다. 맨발 동기는 유방암 판정 이후 자연 치유를 찾는 중에 이소명 부회장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 우리 박동성 회장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자연 치료를 위해 5년간 걸었는데요. 처음 약한 2년간은 반신반의하며 그날 시간 되는 대로 걷다가 박동성 회장님의 맨발 걷기 기적이란 책을 정독하고, 또 그분께서 단독방으로 매일 깊은 사랑이 담긴 편지에 감동을 받고, 하루 일과 중에 최우선으로 하루에 3시간씩 3년 만에 관절마다 빨갛게 부어오르고 통증, 또이 뒤틀리던 손가락, 제 손가락을 보시면 좀 약간 뒤틀렸어요. 뒤틀리던 손가락이 유연해지면서 그 염증도 없어지고 붓기도 없고, 또 자유자재로 마음껏 스쳐도 아프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3개월 전에 한번 가봤어요. 저기 서울에 있는 유명한 S병원에 가서 정형외과 가서 진찰을 했더니 아무 염증도 없이 완전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접지 후 변화는, 첫째는 건강에 관련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고, 늘 희망찬 목소리로 신발 신는 사람만 보면 달려가서 "안녕하세요. 맨발 좀 걸어보세요. 매일 한 시간씩 3일만 걸어보시면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 상태는, 우리가 왜한 20대 때 결혼하기 전에 왜그 몸살이 난다든가 뭐 몸이 아플 때 하룻밤 푹 자고 나면 그 이튿날 깨끗해지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